자, 이제 뭐. 네. 장이 시작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미사님. 네. 네. 이제 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출발은 오늘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이 1.8포인트 정도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을 일단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중국 이슈 때문에 한국이 좀 같이 연동돼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은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그 어제 빠졌던 것만큼의 좀 갭은 일부 좀 메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상승세로 출발은 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방금 전에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거의 그냥 똑같이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 2.69조 원 정도, 예상이 2.7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0.8%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가 예상으로는 한 18포인트 정도의 갭 상승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네. 삼성전자가 0.5% 정도 반등을 했고, SK하이닉스가 0.8%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좋은 출발 보여줬고요. 네이버가 한 1% 정도,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1% 이상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크게 오른 기업들은 없는데 대부분 그래도 이제 어제 충격에선 좀 벗어나면서 좋은 출발 보였고, 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기 민감주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도 S-OIL이라든가 현대제철 또 포스코 같은 경기 민감주가 올랐고, 특히 세계 1등 그 철강 회사 중에 하나죠. 아르셀로미탈이 거의 주가가 전고점에 육박하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대요. 오. 그래서 포스코도 오늘 좀 주가 흐름은 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민감주 쪽이 출발이 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하락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는데 FNF가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테일러메이드 인수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HMM이 요새 좀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운임지수는 계속 좋은데 네. 지금 주가가 이제 4만 원 선을 좀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한국금융지주가 어제 좀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사실 한국금융지주가 네, 카카오뱅크 왜? 카카오뱅크 지분 갖고 있는데 이게 실현인가? 어제 또 셀 리포트도 하나 나오고 카카오뱅크 아. 예, 어제 그 BNK에서 그게 어제 하루 종일 좀 화제 모시기로 했어요. 예. BNK에서 카카오 셀 리포트 쓴 분을 예. 아 그래 그 것도 저희가 섭외했어요. 내일인가 예. 저희가 네 일정이 네. 잡혀 있는데 예 그래서 어제 그 오후장이 다 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 기업들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2% 오른 기업들은 S-OIL 현대제철 정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는 오늘 코스닥 쪽도 출발은 좀 양호한 편인데, 어제 실적 발표한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2.6% 정도 반등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기업들도 올라가고, 어제 반도체 장비주에서 좀 급등했던 이오테크닉스가 오늘도 1.5% 정도 추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시젠이라든가 엑세스바이오 같은 그 진단키트 회사들은 주가가 오늘 조금 일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뭐 호텔, 뭐 항공, 여행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한국에서도 관련 섹터 강한데 그 반대에 있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은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뭐 그 분위기 나쁘진 않지만 탄력 자체는 좀 떨어져 있고, 오늘 확실히 좀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3,246포인트 플러스 21포인트 0.66%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52포인트 플러스 한 4포인트 정도 0.42% 정도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어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만계약을 좀 매도를 하면서 조금 지난주에 이제 18,000개 사고 나서 다시 좀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오전에 1,200계약 정도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도 좀 사고 있고, 기관 투자도 소폭이지만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은 오늘 서비스업 업종하고요, 화학 업종. 아마 서비스 업종에는 그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주사.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일부 철강,
전기전자 섹터도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유통과 철강업 쪽 이쪽만 좀 제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어제는 좀 많이 샀는데 오늘 오전에는 일단 매도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이제 기업별로 좀 특징주로 보니까 그 증권사 역시 보고서 나온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인데, CS 베어링도 그 어제 사실 그 CS 윈드가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전혀. 갑자기 한 5-6%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CS 베어링도 사실 이제 그쪽 계열사라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신규 그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좀 괜찮아서 오늘. 신규라는 게 커버 시장인가요? 네, 커버리지 한 것 같아요.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급락을 딛고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고, 그다음 클라우드 업체인 뭐 롯데정보통신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OL 같은 이제 정유 회사들이 오늘 주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섹터 쪽으로는 역시 오늘 그 경기 민감주가 좀 센 편인데, 근데 그 안에서도 오늘 뭐 정유 업종이 제일 세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는 오늘도 좀 역시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 주요 종목이 뭐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현대제철 중심으로 해서 다 일제히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 철강이 우리도 한두 번 다뤘는데 그죠? 네. 실적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우리 박민진 연구위원도 아주 강한 우제로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2분기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3분기도 더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실적 추정치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좀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괜찮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참 부진했는데 오늘은 이제 1.5% 정도씩 일단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종도 어제 충격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고, 특히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소재업종도 좀 강한 편인데 뭐 나노순소재라든가 E&D,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 뭐 항공이라든가 뭐 여행주라든가 이런 섹터도 좀 강하고, 거의 뭐 대다수 섹터 올라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제일 안 좋은 섹터는 카카오뱅크 관련주. ES24가 어제도 좀 흔들렸는데 오늘 6% 빠지고 있고요. 주주죠. 예. 한국금융지주가 3.8% 급락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또 제로 노출점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차익 매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상화폐 관련주라든가 네. 이쪽도 좀 빠지고 있고, 근데 가상화폐는 아마존이 뭐 거래 뭐 그 결제 수단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인했다는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졌나 봐요. 네, 다시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 좀 부인을 하면서 오늘 좀 국내에서도 관련 섹터가 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하면은 그 파워가 엄청날 텐데 그죠? 가상화폐요? 네, 네, 어마어마. 그렇죠. 아마존. 베조스하고 저 일론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아, 사이 안 좋아요, 둘이? 캐릭터 별로 안 친한 사이 아니겠어요? 네? 아니 추정치입니까? 아니 당연하지. 근데 베조스는 이게 인생관이 약간 좀 근검 절약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 한 방에 지르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네. 괜히 여기서 둘이 사이 안 좋다고 또 루머 도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여튼 아마존은 가상화폐 아직은 아니다. 네, 뭐 그런 보도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섹터 좀 빠지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올라가는데 이제 그 두 개 섹터 정도가 좀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환율은 어제 좀 환율이 급등해서 좀 부담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1,152.8원으로 2원 정도 좀 소폭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150원 이하로 떨어져야 조금 더 시장이 좀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으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도 1150원 이하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오늘 장 초반 출발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요새 실적이 잘 나와도 막 대형주가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급등은 아니지만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서 시장을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 상황으로는 요새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단타를 되게 많이 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지수 급등할 때 18,000개 사고, 어제는 만 개를 팔고 오늘은 다시 2,500개를 좀 사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도 장중에는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중국이 어제 급락해서 좀 영향을 받았으니까 중국 증시도 오늘 10시 반 개장하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뭐 괜찮게 네, 시작하는 오늘 하루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요 리포트들 또 한번 쑥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 메리츠 증권의 정재호 애널리스트인데 요새 뭐 메타버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오늘 보니까 로블록스는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 주가가 한 5% 급락했더라고요. 근데 열기가 뜨겁긴 한데 일부 기업들은 또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인데 얼마 전에는 또 미국에서 메타버스 ETF도 상장이 됐고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제 굉장히 장문의 그 보고서예요. 근데 이제 요약본만 좀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는 어쨌든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플랫폼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연결 매개체라고 하잖아요. 디바이스도 필수적이다. 아, 그렇죠. 오큘러스의 그 VR 기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연관 기업을 분류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프라, 5G, 6G,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다음 하드웨어, 이제 AR 글래스, 뭐 VR 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제 그걸 그 어떻게 보면 개발 엔진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이제 한국의 제페토 이런 것들 이제 네 가지가 다 이제 결합된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플랫폼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고르게 좀 연관돼 있고 이 중에 VR, AR로 통칭되는 XR 기기 시장이 2030년 경에는 한 1,700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앞으로 1,700조 원까지 달한다고 하니까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긴 합니다. 2030년까지. 근데 이런 구간에서 메타버스 사이클의 차기 주자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플랫폼 콘텐츠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네.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으면 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또 사실 우리나라가 또 되게 잘하잖아요. 네네. 하드웨어 쪽은. 그래서 그런 좀 보고서인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네. 미래증권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님이 이제 건설 이야기라는 이제 어떤 보고서를 썼는데 원전 수주와 해체 모두 그러니까 이거 건설사 입장으로만 바라보면 둘 다 좀 좋은 기회가 좀 생기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폭염 때문에 지금 뭐 신월성 1호기라든가 원전 3기를 이제 순차적으로 7월 내 재가동한다고 지금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에 사실은 이제 반하는 흐름이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이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이제 가동을 좀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같은 흐름은 이제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좀 나왔던 뉴스죠. 네. 원전 사업 우리 같이 하자. 한미 예, 공동 수출하자. 이런 거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제 중간 디딤돌로 원자력 발전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체코 쪽에서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2040년까지 원전 1, 2기를 이제 건설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수력 원자력,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 러시아, 뭐 중국 이런 쪽이 참여를 했는데 체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 빼버렸대요. 입찰을 배제해버려가지고 한국, 미국, 프랑스의 3파전으로 압축이 좀 된 상황이고 2023년까지는 이제 협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수력 원자력과 같이 한정 기술, 한국 원자력 연료, 두산중공 한정 KPS, 대우건설 등이 일단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렇군요. 폴란드에서도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일단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유럽 쪽에서 동유럽 쪽에서 굉장히 원전 건설이 적극적이고 근데 이거 말고도 원전 해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노후화된 원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체하는 거. 예,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원전이 442기가 운영 중인데 이 중에 189기가 지금 정지돼 있대요. 사용을 못할 상황이고 이 중에 21기만이 해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다 해체를 해야 돼요. 백몇십 개를. 네, 이건 뭐 이미 연구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게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23조로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기술력이 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체. 기술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만들어 본 사람이 해체를 해야지. 네. 만들지도 네. 못한 사람이 해체하다가 터져버리면 어떡하려고. 네. 체코는 제가 볼 때 체코는 한국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 그저 맥주 샴푸 얼마나 많이 써줬어? 마뉴팍투라. 마뉴팍투라.
3%를 봐서라도. 네. 체코는 무조건이다. 그럼. 네. 아니 왜 이렇게 좀 불량해지셨어요? 네? 체코 동유럽 줘야지. 그럼. 네. 네. 자, 이렇게 해체 사업도 네. 해체 사업도 역시. 앞으로 커지니까 이제 거기에 또 우리 건설 기업들이 좀 일부 또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네. 앞으로 한다고도 하니까 한번 그쪽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증시 일정은 뭐 아까 한국 2분기 GDP 성장률은 발표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기대치에는 충분히 부합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정도 성장률이면 올해 한국은행이 목표했던 게 4% 성장인데 충분히 아마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미국에선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가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일단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슈 같은 거 몇 개 말씀드리면 그 KTB 투자증권의 이지수 애널리스트가 일단 보고서를 써주긴 했는데 네. 어제 셀트리온 지주사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그래서 셀트리온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죠.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큐어라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지주사예요. 예, 이 기업들을 다 합병하기로 결정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원래 삼형제가 있잖아요. 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죠? 그 위에 지주사가 또 있어요. 셀트리온 지주예요, 그게? 예, 셀트리온 지주사가 셀트리온 헬 홀딩스라고 있어요. 근데 원래 세 개 합치기로 안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예. 먼저 지주사부터 합치는 거죠. 아, 그 단계에 그럼 지금 네, 단계로 지금 간다고 보시면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약속은 했기 때문에 할 거예요. 이제 나머지 3사는 할 텐데. 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이 세 개 회사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셀트리온 홀딩스를 95% 갖고 있고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이거를 100% 갖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70% 갖고 있는데 근데 셀트리온 홀딩스는 또 셀트리온 지분을 23% 갖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4% 갖고 있거든요. 다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지주사부터 그냥 다 합친 다음에 지주사가 여러 개예요 또? 이게? 네 지주사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복잡하다. 네, 복잡한데 이걸 이제 하나로 합친 다음에 나머지 3사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제 통합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가는 스타트는 끊었다 라는 게 이제 평가니까 다만 이제 나머지 3사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언제 합병할지는 아직은 뭐 나온 건 없는데 아마 오늘 가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2020년 9월 20일 당시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을경에는 좀 이제 합병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연내 합병하기로 좀 했기 때문에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아까 새벽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좋던데요? 예, 유지용 연구원님이 방금 이제 텔레그램에 좀 보내줬는데 테슬라 이제 2분기 실적 공개가 됐고 그 컨센 대비해서는 매출액이나 이익이 다 상회를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11%를 달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높은 고마진을 달성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 Y가 굉장히 지금 마진 향상이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아, 모델 Y. 모델 Y가 워낙 많이 팔려서. 그게 SUV죠? 약간. 약간 이제 그 SUV 완전 SUV는 아니고 네, 작은 SUV. 네, 약간 맞아요. 네. 네, 소형 SUV 같은 모델일 거고. 큰 게 뭐지? 모델 뭐죠? X. 모델 X. 네. 모델 X를 보다 조금 작은 거. 네. 네. 그러니까 모델 X랑 모델 S는 좀 고가형 제품인데 잘 안 팔리나 봐요 그쪽은. 근데 이런 모델들이 잘 팔리고. 네, 모델 X를 권치를 않더라고. 네. 특히 나한테는. 네. X.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X가 근데 그 요즘 강남에 엄마들 사이에서 약간 좀 워너비래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애들 데려다 주는데 걔 문이 위로 열린다면서요. 맞아요. 예, 위로 올려. 예. 그래갖고 팔콘. 아 그렇죠. 겨드랑이 좀 너무 갑자기 공개하지 마세요. 안 보였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리는 걸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 초등학교 아, 중학생 애들이. 애들이 좋아해서 그걸 산다고? 엄마 나도 저거 이래갖고 엄마들이 지금 데려다 주는 용도로 그걸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타봤어? 저요? 안 타봤어요. 저는. 타봤어. 모델 X? 응. 어때요? 그러니까 내 체질은 아니더라.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저 제 체질도 아니겠지 뭐. X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베를린하고 텍사스 두 곳에서 연내 모델 Y 생산 계획할 거라는 걸 재확인을 해줬고요. 예정대로
그래서 상해 공장에서는 추가 증설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작년 말에 105만 대 생산 체제인데 올해는 16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영국, 인도에서도 현지 생산 가능하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인도도 최근 수출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익 회복 및 외형 확대에 따른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한다고 적어줬고, 국내 공급사들, 이제 배터리 공급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다른 뭐 부품 회사들이 있어서도 주가 재평가의 결정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코멘트를 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더 계속 할까요? 좀 더. 네, 예, 예. 그 신한금융의 이미연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보험회사들, 네. 보험회사들도 참 뭐 관심들이 많이 없긴 한데, 일단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일단은 수혜주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동량이 감소하니까 거기다 또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 청구가 좀 주나 봐요. 병원들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자동차 손해율도 좀 낮아지고, 네. 예, 그런 좀 효과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뭐 라일롱 환자라든가 이렇게 이제 3주 이상 이렇게 뭐 그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라일롱?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진짜인 환자도 있지만 이제 연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아 연기를 예. 뛰어나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단서도 청구해야 되나 봐요. 앞으로는 그런 좀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 3주 이상이면. 입원을 할 거면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환자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성도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 IFRS 17이라고 이게 회계 제도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은 그 이 보험사들 실적이 지금 그 2023년도에 지금보다 두 배 정도 증가한대요. 레벨 자체가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투자 의견은 좀 비중 확대를 좀 그 보험사 예 네, 보험사에 대해서는 그런 좀 예고가 있으니까. 근데 저도 요거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IFRS 17이 이게 아마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요게 되면 이익 체력이 좀 두 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텔이 방금 새벽에 2025년까지 생산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했는데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우리 나노수로 하잖아요. 10나노, 4, 7나노, 5나노, 3나노. 네. 인텔은 그걸 이름을 바꿔 버렸어요. 나노 대신에 인텔 7, 인텔 4, 인텔 3 이런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인텔 또 그거 또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은데. 뭐 안 되면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잘 네. 나갈 때 해야지. 이름을 바꿔 버렸어요. 그지? 네. 자기만의 뭐 그런 거는 자기가 잘 나갈 때 표준을 만드는데 뭐 지금 막 많이 밀리고 막 그러는데 인텔 아웃 아웃인가? 그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인텔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빠졌지. 그러겠지. 김프로님 예측은 못 벗어나. 시간에서 오히려 아니, 그런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잘 나갈 때 누가 남들이 하라 그럴 때 해야지. 나 혼자 뭐 딱 누가 인정을 해줘. 네. 인텔 안 돼. 인텔이 왜 그럴까요? 올드보이들 귀환했다면서요. 네. 근데 일단 자기네 로드맵이에요. 이거 밝힌 건데. 아,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인텔 7이 옛날 10나노예요. 10나노고 요거는 이제 그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되는 쪽에 기술 적용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인텔 4가 이제 진짜 이게 중요한 게 7나노입니다. 과거. 이거를 23년부터 지금 공급을 할 거란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참고로 삼성과 TSMC는 7나노를 2019년에 이미 했어요. 아, 했죠. 그래서 기술 격차가 거의 4년 정도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4년도에는 이제 인텔로 얘기하면 이제 5나노, 3나노 이쪽인데 이미 뭐 삼성전자는 벌써부터 3나노 했기 때문에 격차는 최소 3년 이상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아마존하고 퀄컴을 고객으로 확보를 좀 했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대요. 예,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24년도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을 좀 확보를 했다. 이런 좀 그 내용이 정도로 있습니다. 기술을 못할 것 같으면 이제 인텔이 아니라 모텔로 가야죠. 이건 좀 무리였을까요? 많이 무리다. 그건 좀 많이 무리다. 지금 아무리 너무 못하니까 모텔은 좀. 네, 어쨌든 이건 인텔의 청사진인데 네.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또 2-3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주가 반응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원래 뭔가 변환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감동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가 임단협 합의안 있잖아요. 이번에 합의한 거 파업 예. 안 하기로. 근데 노조에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결론이 나야 파업을 이제 공식 중단하게 되는데 오늘 밤 이제 지금 찬반 투표 시작을 했고 오늘 밤 10시부터 투표가 개봉이 된대요.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에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통과됩니다. 아 돼요? 일단 합의는 되기 때문에 되죠. 아. 통과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노조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만약에 네? 아, 무조건이다. 진짜 얘기가 좀 복잡해지지 그러면 너무 걱정할 건 없다고는. 네. 또 이제 현대차의 전통이 원래 그렇잖아요. 임단협 할 때까지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 꼽히다가 네. 도장 딱 찍고 딱딱딱 박수 치고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자, 저 일 좀 합시다. 딱 시작하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좌우도 안 돌아보고 그냥 쭉 달린다 이거죠. 자, 믿습니다. 쭉 갑니다. 네. 자,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해주셔야 돼요. 늦게 시작해갖고. 아, 예. 육군 정량은 채워야죠. 네. 아, 육군이라 해서 미안하네. 아니, 뭐 시간 맞춰서 하시는 건 아닌데 일정 같은 건 다 네, 다 하셨고 네, 네. 뭐 오늘 다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만 뭐. 한번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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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제 국내 증시 오늘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이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하셨을 거는 같아요. 중국이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빠지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무관한 이슈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 규제 이슈잖아요. 사교육을 아예 그냥 거의 금지시키는 쪽으로 그냥. 아 이게 옛날에 우리 네. 과외 조치 금지 그 수준보다 네. 더한 거야. 맞아요. 어? 그죠? 거의 그 정도의 지금 완전 그 만약 우리나라 그거 했으면 메가스타드 이런 거 다 종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끝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사교육 업체들 주가가 뭐 거의 한 50% 막 이렇게 빠졌던 것 같더라고 최근에. 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 규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투자 못 하겠다. 돈을 빼버리는 거죠. 이거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중국 규제가 들어가니까 불확실해서 홍콩 증시도 막 폭락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한국한테는 사실은 악재라기보다는 호재일 수 있죠. 호재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아, 신흥국에 갈 돈이 중국 말고 네. 어디가 있어요? 네.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 얘기해 보세요. 어디? 아닌데. 대박이야. 어디? 오늘 사실 뉴스 3도 안 했지. 네. 또 박병창 부장도 안 나오니까. 네. 자기 말로 뭐 할 게 별로 없었던 거야. 거기다가 뭐 둘 다 시간 없어서 정원석 오정 다 그냥 뭐. 계속 판사하고 막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한 거야 자기가. 이제 뭐 저도 이제는 오늘 그래도 밥값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저도 어제 정프로님하고 어제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장 빠진 거 보면서 아 이건 악재는 아닌데 사실 한국이 굳이 빠져요. 아니죠. 그게 참 답답들합니다. 또 왜? 그 사교육 때문에 빠진 게 아니야. 중국이? 그거는 이제 울고 싶을 때 빰 맞은 거고 기준율 인하를 했잖아. 에, 에. 미국이 FOMC에서 금리 올리는 걸 명확히 하거나 뭐 예를 들면 테이퍼링 아 오원영 부부장이 그랬잖아. 그런 예가 있다며 2015, 16년도 2018년도에도 그렇고 에.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쓱 빠질 수 있다. 신흥국에서? 그럼 중국에서 특히 이게 엇박자 나는 거거든 이게. 아, 그러니까 중국 에? 빠지면 어디 가냐고요. 중국 빠지면 중국 빠지면 우리도 빠지지. 아이 안 돼. 그렇게는 안 해. 이건 옛날 얘기예요. 응? 옛날 논리라고. 올드 로직. 이제 내가 올드하다는 거야? 아니 옛날 논리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논리예요. 아니, 내 나이 또래에서는 굉장히 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 여기 대화 안 되겠다. 아 근데 이제 정포로님 말이 뭐 무조건 맞다는 아닌데. 네. 요새 보면은 근데 그 말도 약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위안화하고 원화랑 연동이 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요즘에 또 약간 이게 디커플링도 되고.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처럼 뭐 100%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100% 안 됩니다. 예. 네. 일단 좀 오늘은 다행히 중국 충격에선 벗어나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벗어나야 됩니다. 원 달러 환율도 좀 1,150원 밑으로 살짝 또 깨지는 모습도 나와서 깨졌죠. 지금 오늘은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코스피.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오늘은 일단 주인공은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하고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니 뭐 더우세요? 아니 너무 체질을 그렇게요. 아 어제보다는 좀 난데 네. 오늘 덥긴 덥네. 아, 건물 자체가 이게 확실히 그 주유소 자리라 열이 많은가 봐요. 이사 가야 되겠다. 가끔 여기다 방송에서 사내 방송도 막 나오고 입주민이라고.
자, 우리 영희사님과 함께 네. 오늘 아침 장도 살펴봤고요. 대략 뭐 코스피 0.76 그리고 코스닥 0.41%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희사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